잉여맨 로블록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오늘은 입양하세요 집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없는 거는 오늘 판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니아님도 지은 것도 많고 미호님이 지은 것도 많은데 저희 집에 저희가 보고서 이거는 좀 안 쓰겠다, 좀 필요 없겠다 하는 거는 좀 팔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자, 다음 공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펫샵이었는데 옛날이라도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. 우리가 사흑도 많이 해가지고 완전 못생겼다. 이 집은 그래도 좀 팔까 고민 중이긴 해요. 원래 되게 이뻤는데,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뭐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좀 팔까 합니다. 원래 여기다 넣고 막 펫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많이 너무 변질됐어. 이 행복한 인간 펫샵은 처분. 펫샵은 팔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올려나? 833달러? 아, 이거네. 이거 함정집인데 옛날에 몰래카메라 한다고 저희가 지었던 곳이. 아, 아니네, 아니네. 아, 이거 좀 많이 바뀌었네, 여기도. 10개월 전에 했던 거예요. 여기 비밀 공간도 있어요, 내 기억엔. 왜냐하면은 비밀 공간 만드는 콘텐츠도 했었거든.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뭐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. 그 다음에 미호 쪽에 한번 가볼게. 미호 쪽에도 내 쪽에는 비밀 공간 두 개 있어요. 근데 여기에 지었던 얀데레 비밀 공간, 사랑의 리아야, 이거. 아, 이거 잘 지었지. 넌 사랑스러워. 빼앗고 싶어 모든 걸. 비밀 공간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. 2층에 여기도 비밀 공간이 있단 말이야. 여기도. 거기는 맨 처음 만들었던 거. 아, 이뻤는데. 근데 이거 너무 사용을 안 한단 말이야, 솔직히. 네. 이거는 팔도록 하자. 너무 오래됐고 여러분 기억이 없어. 솔직히. 네.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다. 이거 진짜 근데 많이 지었거든요? 정말 정성스럽게? 이거 얼마나 나올지 보자. 이 함정집. 와, 1300원 주네. 너무 싸다. 팔았습니다. 너무 안 쓰긴. 근데 너무 안 쓰긴 해. 그 다음에 뭐지? 공포집. 이거 옛날에 지었던 거네, 공포집. 몰래카메라로 썼던. 이건 팔아. 네. 쓸모없어. 갖다 버려. 그래도 열심히 지었지만 버려. 아, 이거는 내가 좀 팔았어야 되긴 했어. 이거 옛날에 뭐죠? 초창기 때 했던 목욕탕 찍기거든요. 아, 이것도 내가 또 잘 지었지. 목욕탕 지었던 건데 뭐 하도 안 열어봐서 먼지가 이제 쌓였습니다. 목욕탕이었거든. 이거 여기가 1층에 이제 미호가 지은 거고. 맞아요. 저 혼자 열심히 지었죠. 남탕 여기 앉을 수도 있다고 또 이렇게. 여기는 남탕이었죠. 아, 기억이 나네. 완전 진짜 완전 옛날. 아, 옛날에 지은 티가 나. 아, 근데 사우나실은 잘 지었네. 사우나실 리아가 지었어. 여기 리아가 지었었어. 맞아, 기억이 난다. 이렇게 돼 있었구나. 이건 뭐 어떻게 팔까? 팔죠. 쓸데도 없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지우면 되죠 뭐. 판매. 그리고 이거.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, 저희 크리스마스 집. 아,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잘 짓긴 했어. 이 트리 하며 1층이 대박이야. 이거는 같이 했었어요 저랑. 맞아. 이거는 1층이 진짜 대박임. 1층은 진짜 지금 봐도 잘 지었다. 퀄리티가 좋다. 와, 트리다. 하지만 2층은 나랑 리아가 지었는데 조금 별로인 부분이다. 와. 이거. 와. 아, 이건 1층이 이쁘니까 팔아요.
그래요. 뭐 나중에 또 크리스마스 컨텐츠도 할 수 있고 팔면 팔자. 그 다음에 대감옥 집인데 우리가 세 명이 옛날 같이 지었던 기억이 있어. 좀 많이 망가졌거든 근데 옛날에 비해서. 어 기억나. 기억나지. 열심히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감옥. 와 이거 철창 만들 때 완전 힘들었었는데. 그치 눈물 흘렸지. 이 가시 심는데도 힘들었지. 기억이 나는구만. 맞아 이거 하나하나 다 노가다였잖아요. 맞아 맞아 노가다였는데. 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군. 한 10개월 전에 지었던 기억이 있어. 자, 그러면 맞아요. 이 대가목집은 팔자. 팔자. 오. 그 다음에 거의 최근에 지었던 것 같은데 세 명이서 이게 제일 최근에 지었던 것 같아. 여기가 내가 지었고 위에도 내가 지었고 그 다음에 위에 또 핑크색 방도 내가 지었던 기억이 있구만. 계단도 설치했고 컴퓨터 침대가 있는 게 특징이었지. 와 기억난다. 기억이 나는구만. 그리고 여기는 리아가 지었던 그곳. 맞아. 그러니까 리아 색깔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. 여기가 난 기억이 안 나는데. 아 여기 기억이 안 난다고? 어디지? 여기 위가 그 단미 미호가 지은 데야. 맞아 맞아. 아! 기억났다. 아 맞다, 그치 맞다. 이거 미호가 제일 잘 지었지. 고양이 귀가 생각이 나는구만. 맞아 여기가 내 나랑 같이 지은 곳이야. 아 그랬었나? 아니 아 이 포인트는 여기야. 이 침대 위에 이 책이 있다는 게 특징이었어. 내 기억이 나. 기억이 납니다. 개인 거지. 자 그러면은 다음 집 가자. 이건 팔아? 이거? 안 쓸 것 같긴 해. 팔자. 1800원. 아 근데 미호네 방이 좀 잘 짓긴 했는데. 아 냅두자. 미호네 방 잘 지었잖아. 오. 그리고 이거는 리아랑 나랑 지은 오. 이제 지옥방이거든. 이거, 아. 기억, 이거 최근에 지은 거거든? 아 이거 맞다. 진짜 가장 최근이다. 어 진짜 최근에 지은 건데 이건 팔고 싶어. 좀 뭔가 내 약간 불길하게 생겨서 팔아야 될 것 같긴 해. 저주할 것 같아 나를. 팔아. 근데 여기는 최신집이라서 그나마 좀 돈 많이 주지 않을까? 1,000원. 아 많이 준다. 많이 주네 그래도. 미혼의 천국집도 보자. 이왕 보는 천국지? 김에. 여기 아니야? 거긴가? 아니야 아니야. 그것도 보자. 쇼? 이건 안 팔, 천국집은 안 팔았으면 좋겠어. 왜? 너무 잘 지었어 솔직히 이건. 맞아. 근데 요로로가 좀 잘해주긴 했어. 잘 짓긴 했어 이거 솔직히. 솔직히 좀 잘 짓긴 했어. 내가 도와줘서 그런가? 푹신해 보여. 나중에 천국 상황극 하면 그때 쓰면 되지. 좋네 좋네. 아 근데 지옥 상황극 할 때도 쓸걸. 지옥 지우지 말걸. 설마 아. 벌써 팔아버린 거야? 팔아버린 거. 행동이 빠르구나. 나중에 뭐 또 쓰면 되지 뭐.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지었던 거 이거 보고서 이제 끝내볼까? 바로 나무집. 나무집? 나무집. 아 그 화분집? 화분집. 아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겠지? 너무 최근에 지었으니까? 맞아. 오케이 뭐 이 정도는 내가 좀 쓸데없는 거는 다 판 거 같아. 다른 것들은 뭐 다 쓰는 거 같고.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쓸모없는 집을 판매해 봤는데요 저 오른쪽 위에 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. 그래도 한 만 원 정도 생긴 거 같은데. 어쨌든 여러분들 추억이 깃든 집들을 판매해 보았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